안녕하세요. 오라메필입니다. 오늘은 초보 오너 가이드 아이들 세척을 해볼 거예요. 목욕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관절 인형 목욕과 세척하기 할 때 이 매직블럭이 항상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직블럭도 정말 미세한 사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인형의 표면이 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면은 이 매직블럭에 의해서 살짝 깎이는 거기 때문에 깨끗해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텐스킨의 경우는 그렇게 겉을 갈고 나면은 바로 티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실험해보진 않겠습니다. 우리 텐스킨은 하나밖에 없고 소중하니까 그건 실험해보지 않을 거고, 오늘 아이들의 세척하는 방법은 헤드를 빼놓고 온몸을 다 매직블럭으로 닦는 전체 세척이 아니라 정말 살짝 더러워진 부분들만 정말 살짝 지워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다른 소재로 닦았을 때 더 이상 지워 지지 않는 그런 얼룩들만 해보는 겁니다. 구체관절 인형 인덕 생활 한 20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른 걸로 닦아본 적은 있으나 매직블럭을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살짝 갈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소재로 전혀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사용해보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인형을 만질 때 가급적이면 손을 씻고 만져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손에서 땀이 나고 다른 물건을 만졌을 때 살짝의 얼룩이 있는 상태를 만졌다가 인형을 만지면 인형한테 얼룩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정작 손을 매번 씻고 인형을 만지진 않아요. 하지만 특히 어린 친구들이 이제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진 손으로 인형을 바로 만져서 인형이 때가 빨리 타고 이 매직블럭을 이용해서 전체를 닦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살짝 갈리는 거기 때문에 광택이 좀 죽을 수도 있고, 뭐 힘을 잘못 주게 되면은 한쪽만 색깔이 조금 더 옅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이 깨끗한 상태로 아이를 만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옷을 갈아입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형 옷은 세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좀 땀이 많이 난 손으로 인형 옷을 계속 입히고 벗기고 하다 보면은 뒷부분 이렇게 여며지는 부분에 손때가 많이 타 있는 걸 봤었어요. 가급적 세탁을 안 하려면은 깨끗한 손으로 만져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세탁이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때탄 부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도우미들은 거의 저희 오래된 구간 아이들이네요.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른 소재로 지워지지 않은 얼룩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발목에도 때가 탄 게 보이시죠? 그동안에는 제가 일회용 소독포로 바로 닦아보고 그래도 안 지워지면 그냥 티셔츠 같은 걸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보고 물 묻혀서 살짝 닦아보고 그리고 침발라서도 닦아봤어요. 침바르는 게 제일 효과 짱이더라고. 냄새는 날 것 같아. 오늘의 재료를 소개할게요. 우선 매직블럭 준비했고요.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물 조금 준비했고요. 일회용 소독포, 면봉과 휴지, 로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포풀이부터. 요 발목에 있는 때가 소독약, 이 소독포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로션을 살짝 묻혀서 닦아서 지워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봉에 정말 조금만 묻히려고 했는데 많이 묻혀졌네. 정말 조금만 묻혀서 깨끗한 쪽으로. 오, 지워집니다. 오? 전 사실 안 지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발목 쪽에 때가 지워졌어요. 이게 카메라 잡혔을지 모르겠네. 자, 다른 데도 한번. 사실 손에도 유분기가 있고 해서 구체관절 인형 소재인 우레탄에는 유분기가 닿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로션으로 얼룩을 지워보고 바로 소독포로 얼룩을 닦아낼 거예요. 유분기를 제거하는 거죠. 이쪽 발목 깨끗해졌습니다. 여기도 한번. 다른 데는 없나? 발바닥만 항변이 안 왔네. 허벅지하고. 여기 종아리 부분. 자, 로션으로 얼룩을 제거해줬고 얼른 일회용 소독포로 지워볼게요. 이게 물기처럼 보이지만 다 날아갑니다. 소독포만으로 안 지워지는 얼룩들을 지금 로션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봤고요. 혹시라도 유분기가 남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소독약으로 유분기를 지워주고 있어요. 발목에 있던 얼룩들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 일회용 소독포로도 웬만한 얼룩들은 지워지고 이걸로 안 지워지는 얼룩을 로션을 묻혀서 살짝, 조금만 살짝 묻혀서 닦아주시고 바로 소독약으로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직블럭으로 이렇게 연마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직블럭으로 닦으면 더 깨끗해지겠지만 인형이 갈리는 건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봤고요. 얼굴 메이크업은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합니다. 나중에 세척이 필요하시다면 요거는 신너로 세척을 해야 깔끔히 지워진다고 해요. 여러분, 볼펜 같은 거 혹시라도 인형한테 묻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얼른 같은 유분기가 있는 로션을 묻혀서 닦아주시면 잘 지워질 거예요. 그거는 인형뿐만 아니라 뭐 책상이나 플라스틱 소재의 다른 곳에 볼펜이 묻었을 때 지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세척을 하지 않고 인형이 갈리지 않는 선에서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유리인데요. 유리는 제가 짧은 바지를 입혀놓고 여기저기 앉혀놨더니 허벅지에 이렇게 얼룩이 생겨버려서 이건 카메라에 확실히 잡히죠. 굉장히 진하게 얼룩이 묻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소독약으로 요쪽 거부터 그렇지. 이게 제가 그때 바로 소독약으로 지웠었는데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방치한 것 같은데 여기가 혹시 로션으로 지워지는지 한번 볼게요. 오? 지워졌어요. 아니 사실 저 지금 로션으로 닦아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원래는 매직블록으로만 닦아보려고 하다가 로션으로 닦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카메라 켜기 전에 바로 준비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닦입니다. 매직블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리게 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로션만으로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물론 유분기가 남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바로 소독약으로 지워주고 있어요. 이런 일회용 소독약포가 없으시면 일반 소독약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물파 쓰면 냄새가 좀 독해서 인형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수건 같은 데에 물을 묻히셨다가 혹은 물티슈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에 퐁당 담가서 이렇게 설거지 하듯이 씻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물에 담가서 씻기시는 건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자주 매직블록으로 닦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룩이 있는 부분만 시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때가 많이 타면 한 번쯤은 세척을 해볼 만도 하지만 우레탄 자체가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걸로, 그리고 매직블럭은 정말 로션으로도 안 지워질 때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광택이 죽을까봐 쉽게 시도를 못 해보겠더라고요. 이제 N의 허벅지 아주 더러운 부분이 있는 거 로션으로 한번 또 닦아보고 이쪽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로션을 조금 묻혀서 얼룩이 있는 부위를 문질문질 해줍니다. 조금 때가 탄 기름이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깔끔해졌어요. 물론 매직블록으로 세척을 하면 좀 더 밝아진 느낌이 나겠지만 그거죠. 치아 미백한 것처럼 갈아지는 거예요.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직블럭 사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이로 해볼까? 포풀이 한쪽 다리 해볼까? 매직블럭을 한번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눈에 띄게 색채가 보일 정도는 아닐 거예요.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매직블럭은 물을 살짝 묻혀서 치시거나 담가서 물을 완전히 최대한 꽉 짜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한 개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꾹 짜주고 한쪽 다리를 닦아볼게요. 아까 소독약을 발랐던 것처럼 그냥 물기가 묻는 느낌이에요. 근데 소독약을 했을 때도 약간의 때가 탄 게 보이긴 했지만 매직블록은 지금 다리 한쪽만 했는데도 바로 때가 까맣게 보이네요. 아마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하고 나면은 계속 때를 벗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파츠 안쪽이 구부러지는 데라서 여기 모서리 같은 데도 닦아줘봤어요. 그리고 살짝 말려볼게요. 지금 살짝 말려놓은 상태인데요.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쪽 다리가 방금 매직블록으로 한번 세척을 한 다리고 이 오른쪽 다리는 세척을 안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제 눈에는 살짝 색차가 보일 정도예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때가 벗겨져서 조금 더 밝은 색이 된 느낌이 납니다. 일단 푸프리는 제가 2016년에 데려왔는데요. 그러면 3년 됐네? 3년 동안 세척을 해본 적이 없고 저희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얼룩을 지워봤었는데 오늘은 이쪽 다리 하나를 매직블록으로 닦아봤어요. 보기에는 제가 워낙 세척 안 했었으니까 조금 눈에 띄긴 하는데 일단 만지는 느낌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둘 다 부드러워요. 매직블록을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당장 티가 날 정도로 갈리는 건 아니겠지만 뭐 반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너무 심하지 않게 살짝만 세척하는 정도라면은 눈에 띄게 어딘가가 갈린다거나 그런 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표면을 살짝 갈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얼룩이 더 잘 묻을 수도 있어요. 원래 표면을 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거 코팅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부분 세척을 해봤는데
해봤는데요. 옷을 입혀둔 상태라면 다른 부분들만 살짝 이물질이 묻을 수가 있고 몸통에는 잘 묻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검정색이나 진한 옷상을 입혔을 때 착색이 됐다거나 그런 때는 바로 지워주는 게 좋겠죠. 착색이 됐을 때도 로션으로 한번 지워보시고 안 지워지면 그때 매직 블럭을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꼭 씻고 인형을 만져주셔야 인형이 뜻하는 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션은 뭘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 로션과 매직 블럭 가끔 또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갈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지워지는 얼룩이 보이거나 또 전체적으로 너무 때가 타 보이거나 그럴 때만 사용해보려고 해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인형놀이 하시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